네, 펜 용품도 새벽에 배송이 되네. 이거 뭐야? 새벽.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야 일로 와봐. 이 부르는 방법이 다 있지. 택배를 까면 이거는 여기 뒤에 얘랑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여기가 이렇게 너무 낡아 빠져가지고 새 거로 샀어요. 오늘은 바로 요 놈입니다. 8살 먹은 양이 토토로. 토토로의 하루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밀착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arky Bean. 뭐하냐? 내려와. 안녕하십니까, 토토로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인놈을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거 제가 자고 있으면은 얘가 와서 뒤에다가 골골송을 부르고, 그리고 손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찹 갖다 대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도 안 일어나면 이렇게 명치를 짓밟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아파요. 그리고 내려와서 또다시 손 한번 얼굴 비벼주고 명치 한번 더 밟아주고. 그래도 안 일어나면 이제 필살기예요. 이 엉덩이를 또 제쪽으로 해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얼굴에 갖다 놓고 탁탁 칩니다. 이게 너무 간지러워요. 진짜 더 잘 수가 없어. 그래 놓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째려봐. 아 진짜 저거 이제 귀여워서 봐주는 거지. 겨울에는 얼굴에 똥꼬를 들이밀더니 이젠 꼬리로 여기를 막 간지럽혀. 이날은 토토로 보급품이 도착한 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르. 고양이니까 추르가 필수겠죠? 그 다음에는 닭가슴살. 그 다음에 주식캔. 주식캔은 사료 대신 주는 겁니다. 살짝 별미 같은 느낌. 독일에서는 집사라고 안 부르고 캔따게라고 부른대요. 캔을 따주잖아 사람이. 그래서 캔따게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요거 장난감도 하나 샀는데 이따가 놀아줘야겠다.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면은, 지금 요거 산 것만 해도 거의 7만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면은 한 달에 한 10만원은 거의 무조건 깨진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 고정지출 비용인 거죠. 근데 뭐 이 중에 이제 뭐 병원을 가거나 하면은 당연히 추가 비용인 거고, 고정지출 비용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놀아볼까? 자 그럼 한번 놀아 제껴봅시다. 맹수가 따로 없어? 어? 자식이 말이야, 어? 꼴에 고양이라고 그냥.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귀여운 걸 보면 이렇게 다 깨물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얘가 원래 장난감을 그렇게 재밌게 노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 카샤카샤의 힘인가? 굉장히 재밌게 놀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한 시간가량 야무지게 놀아줬습니다. 새로 산 스크래쳐도 벗고 긁어주고. 이것도 ASMR이에요 은근. 아 이 고양이 뱃살 만지는 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잘 만지거든요. 얘가 착해서 그런가? 요새 또 와, 유행하는 그 저기... 고양이 머리 댄스인가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어렵네요. 아니 해보자고. 1, 2, 1, 2, 3, 4 1, 아니
이거 한 번만 하자고. 이게 아니잖아. 다시 해봐. 원, 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야, 때려쳐, 때려쳐. 때려쳐! 마지막으로 해볼까? 원, 투, 쓰리, 포. 얘는 이렇게 머리를 잡으면 아무것도 안 하네. 딴, 따라라라란, 딴, 딴, 개불. 화만 잔뜩, 화만 잔뜩 났네, 그냥. 내가 더 빠르지, 롱. 이 자식. 진짜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어? 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주 보람이 있는데? 이 맛이지. 그래, 어, 사주면은 이렇게 좀 재밌게 놀아야 돼. 내가 또 사주를 맛이 나지, 임마. 어? 어느 정도 놀면 이제 밥을 먹습니다. 얘는 자율 배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가 알아서 조절해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딱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요새 날이 좋아서 그런지 밖에 테라스 쪽 가서 애가 잠을 자더라고요. 이게 좀 상전이죠. 놀아주다 보면 이렇게 손에 상처도 생기는데 잘 때 보면 또 천사가 따로 없어요. 어느 정도 잤다 싶으면은 또 만져달라고 옵니다. 이렇게 자기 다 잤다 이거지. 그럼 또 살짝 놀아주고 이렇게 궁디팡팡 해주고 앞구르기 한번 하고 그러다가 또 자고 또 와서 이렇게 만져달라고 하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자기 관리도 해주고. 예, 이게 반복입니다.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계단을 내려와서 반겨줘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외로움을 안 탄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물 같아요. 토토로와 같이 살면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부터 얘기하면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집에만 있어도 힐링되는 느낌이라 그래서 밖에 안 나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 너무 귀여워요. 이 손 봐봐. 이 손백맹이도 너무 귀엽고 테슬라 같은 코도 귀엽고 단점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잠을 잘 못 잡니다. 명치도 밝고 가끔 캣타워에서 저한테 점프도 하고 그리고 귀에다 골골송 부르는 것도 있고 막 울 때도 있고 그리고 제일 큰 단점은 바로 이겁니다. 털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털갈이 시즌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빠집니다. 이제 밤이 돼서 저도 자기 위해서 양치를 하고 있으면 어느새 이렇게 밑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양치 후에 꼭 이렇게 간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토토로가 개인기가 있거든요. 앉아. 아, 알아서 앉네. 손. 반대 손. 얼굴 V
토토로랑 같이 산지 8년째인데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못 보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항상 옆에서 누워 잡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토토로의 하루 일상을 이렇게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